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대박 산행을 못 잊어서 그 다음 자락으로 산행을 하려고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언제나 이런 산속을 만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죠. 오늘은 과연 또 어제처럼 또 대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상황버섯입니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보세요. 여기 쓰러진 데도 이렇게 있지만은 살아있는 나무에 대형 상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완전 초장사부터 또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우와. 대박, 대박. 야, 감사합니다. 자, 올라와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살아있는 개나무에, 상당히 큽니다. 아주 기쁨조입니다. 기쁨조. 오늘도 역시 대박을 점치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 한 자리에서 채취한 상황버섯입니다. 제 손과 비교해도 상당히 쓸만한 상황버섯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 대박 소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살짝 숨어있는 개 상황을 또 만났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 그럼 그렇지. 자, 보세요. 이렇게 개 상황버섯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오늘도 역시 눈 쌓인 계곡에서 이렇게 병꽃 상황버섯들을 만나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최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병꽃 상황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자, 또 가까이 다가가 봐야 되겠죠? 우와. 자, 보세요. 아주 엄청납니다. 너무 늦게 와서 마탱이 간 버섯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우와, 상당히 쓸만한 벚꽃 상황 버섯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덤불 숲속에서도 벚꽃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만 보면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세요. 아주 새카매서 잘 보이질 않죠. 이것도 역시 벚꽃 상황버섯입니다. 하나씩 따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태가 아주 A급입니다. 아주 샛노란 테두리 정말 예쁘죠. 자, 이것도 역시 위에는 이렇게 새카매 보였지만은 이렇게 따보니까는 보세요. 샛노란 테두리를 가진 아주 A급 상황버섯들이죠.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도 또 상황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길을 잘 덮어쓰고 있는 상황버섯입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날씨까지 더 좋아서 오늘 산행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도 상당히 두껍게 이 길을 덮어쓰고 있는 벚꽃 상황버섯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단풍나무가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래도 말굽버섯 하나를 남겨두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못생긴 것 같아도 역시 말굽버섯은 말굽버섯만큼의 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우에도 말굽버섯이 하나 내 눈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죽은 지 오래돼서 나무 껍질마저도 아주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 나무지만은 뿌리 부분에 버섯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말굽버섯 같습니다. 말굽버섯. 자, 올라가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아주 잘생긴 말굽버섯입니다. 아,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버섯을
저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고 고맙게 잘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 손에 넣은 말굽버섯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 정도면 정말 특출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또다시 개상황 보물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개상황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나무 가지가 굵은 것이 부러져서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오, 자, 보세요.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버섯 대박을 알려주는 현장입니다. 자, 보세요. 아유, 아주 엄청나죠? 이렇게 굵은 것이 이 숲속에서 아주 얌전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눈 쌓인 너덜지대에서 이틀 연속 상황버섯을 대박으로 다 마치고 기분 좋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생긴 고드름이 축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